만나면 좋은 친구 MBC.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이번 주 일요일이 바로 입추래요. 가을이 오기엔 아직 한참이나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성큼 다가온 입추 소식에 무더위로 지친 마음에 시원한 바람 한 줄기 지나가는 것만 같네요. 덥다 덥다 하지만 이번 8월 한 달만 지나가면 한결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강원 영동에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조금 걱정이 되지만요. 여름 거리 축제와 공연들이 마구마구 이어지고 있잖아요. 강릉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낭만 가득한 버스킹 현장 함께 떠나보시죠. 제가 무려 3년을 기다려왔거든요. 이 마스크 없이, 바로 이 마스크 없이, 이 마스크 없이 바다를 즐기는 인파를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 팽개치고 이곳 바다로 왔는데요. 역시 바다 하면 강릉 바다입니다. 제 고향이에요. 너무 좋아요. 게다가 오늘 아주 신나는 버스킹 공연까지 펼쳐진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바다도 즐기고 낭만도 느껴보시죠. 낭만, 낭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3년 만에 문을 활짝 연 강릉 경포해변. 폭염으로 지치고 코로나로 갑갑했던 강릉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모처럼 여름날의 추억을 선사하기 충분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강릉 경포해변에서 바다만 즐기기엔 뭔가 좀 부족하다 싶었던 이들에게 한여름 단비처럼 찾아온 버스킹 공연. 바닷바람을 맞으며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다양한 연주자와 함께하는 버스킹 공연에 모두 함께 홀립되보시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강릉 경포바다로 렛츠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폭염 중의 폭염 속. 무더위를 식히고 낭만을 즐기기엔 바다만한 곳이 없는데요. 모처럼 만끽하는 바닷가의 하루는 지쳤던 일상을 달래주기에 안성맞춤. 저분들 마음이 딱 제 마음입니다. 저도 너무 들어가고 싶거든요. 어떻게 저도 한번 가서 껴달라고 해볼까요? 어우 잘생겼어.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둘 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네네. 아니 오늘 어떻게 해수욕장 개장일은 알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어제 왔는데 이제 오늘 딱 왔는데 무슨 축제한다 그래서 또 왔거든요. 저희는 아무래도 먹을 거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는 거 어떤 거 어떤 거? 어제 저는 그 오징어 회. 그런 해산물도 해산물인데 뭐 장칼국수도 있고. 아하, 장칼국수. 아무래도 강릉 또 대표하는 짬뽕 순두부. 이곳 경포 바다를 즐기는 나만의 비법. 저 안쪽에 들어가면 좀 깊지 않거든요. 파도도 계속 오고 그래서 약간 뉴스풀처럼 계속 놀 수 있어요. 저 오늘 해수욕장 개장인 건 알고 오신 거예요? 네? 진짜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요? 자, 이 신나는 기분 그대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포를 즐겨! 역시나 강릉과 바다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설렘 그리고 해방감을 안겨주는 곳입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바다에서 뭔가 더 즐길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호준 씨? 네? 아니에요? 으이그 어디 제가 빈말하는 사람인가요? 오늘 아주 특별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어디로요? 여기로요. 아저씨 좀 비켜주세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저기로요. 장렬하던 태양도 어느새 잠시 숨을 고르는 오후 시간. 찾아온 이곳에선 공연 준비가 한창입니다. 잠시 후부터 바로 여기서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는데요. 실력파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버스킹 공연. 예술인과 시민들 그리고 관광객이 음악으로 소통하고 즐기는 낭만 도시로 강릉은 거듭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왁자지 껄 생기발랄 저희는 뮤지컬 퍼포먼스 듀오 뮤랑극단입니다. 뮤지컬 뮤랑극단을 줄여서 뮤랑극단인데요.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저희 2016년쯤에 활동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약간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마침? 네. 그래서 1년 동안 쉬면서 너무 반성을 많이 했고 네, 이런 기회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저희 모든 거 다 보여드리고 갈 생각입니다. 야, 이 무대에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공연 즐겁게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즐겁게? 네, 저희가 사실 애니메이션 노래를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어린이를 소환해서 어린 시절 생각도 좀 하시고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여름이 오면은 어떻게 되는지 볼 거야. 자, 이번에 만나볼 뮤지션은 해금 연주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텐션 뭐예요? 오늘 공연을 볼 때 이렇게 보면 정말 즐겁게 볼 수 있다. 아, 오늘 공연은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곡들 위주로 연주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즐긴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네. 제 자작곡도 한 곡 할 예정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곡도 이렇게 즐겨 들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은한 씨의 자작곡까지? 좋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이 바닷가 공연 때문에 네.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이게 우리나라 전통악기 해금이 이게 명주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말꼬리예요. 이게 대나무 뿌리입니다. 그래서 온습도 엄청 약해요. 그리고 좀 이게 습도 또 있으면 이게 또 줄이 또 이렇게 돼. 정통 공연장보단 다소 연주하기 힘든 조건. 하지만 이 순간을 즐기며 최선을 다하는 연주자 역시 프로네요. 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혼성 인디 듀오 시즈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즈닝. 아니, 오늘 이 무대가 우리 관객들에게도 특별하지만 뮤지션들에게도 굉장히 특별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다니고 그랬는데 이게 강릉이라는 곳이 되게 여행지기도 하고 또 그래서 저희가 되게 즐겁게 저희 팀이 다 이렇게 약간 여행 가는 기분으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처음 접하는 분들은 시즈닝 음악은 이런 거다. 어떻게 들어야 즐겁다. 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흔치 않은 듀오 그룹이라는 장점도 있고요. 네, 또 다른 분들의 음악과는 또 특별한 차별성이 있는데 이걸 일단 들으시면서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또 제가 노래를 하다 보니 제 목소리에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여러분도 목소리에 집중. 매일 반복되는 일 미련 없이 오늘도 먹고 살려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 야, 미친 세상아. 자, 오늘부터 강릉의 해변은 더욱더 뜨거워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겁나지 않아요. 음악이 있고 낭만이 있다면 무더위도 두려울 게 없거든요. 아, 행복한 추억과 그리고 즐거운 이야기가 가득한 버스킹 공연 여름 내내 쭉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녁에는 어른들을 위한 보리 음료 축제가 있다고 해요. 저는 거길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 안녕. 최근 반려동물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동물병원 웹드라마가 전파를 탔습니다. 밤낮 없이 동물들을 진료하는 수의사들의 생생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최초 동물병원 웹드라마를 기획하고 제작한 사람은 바로 고대량 수의사. 그가 펼치는 동물 사랑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시죠. 자, 오프닝 하실게요. 네. 교! 내가 어떻게 그래요? 이 꼴을 하고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 남자가 내 남자다. 내가 어떻게 말하냐고요. 여러분 놀라셨죠? 제가 왜 저러나 싶으셨겠지만 연기입니다, 연기. 아니, 대전에요. 우리나라 최초로
동물병원 드라마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열연을 한번 좀 해봤거든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얼른 만나러 가볼까요? 견우야! 미안해! 아, 연기가 너무 좋아. 배워야 돼. 안 되겠어. 지난 4월 우리나라 최초 동물병원 웹드라마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방송됐습니다. 반려동물과 주인 그리고 수의사에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총 9화의 드라마로 풀어냈는데요. 목줄을 하지 않아 생긴 교통사고부터 반려동물 유기까지 동물병원에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들이 실제 사례를 통해 제작됐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갑자기 차가 나오는 바람. 그래서 뭐라 하지도 못하고 바로 하얀이 들어서 차 타고 병원으로 온 겁니다, 선생님. 목줄은 하셨나요? 아니요, 집 근처라 금방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우와 우와, 여기 제가 드라마에서 봤던 동물병원이에요. 아니 진짜로 여기서 촬영을 진행했었나 봐요. 이 동물병원은 웹드라마의 촬영 장소이자 배경이 된 곳입니다. 24시간 동물의 진료가 이뤄지는 곳이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료가 필요한 동물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외과 전문 수의사 고대량 씨, 웹드라마의 기획자이자 제작자입니다. 선생님, 제가 너튜브로 동물병원 드라마 다 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작자시라고요? 네, 맞아요. 숨어있는 캐릭터인데 네. 어떻게 보면 아프다고 말해줘가 1회부터 9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했던 사람입니다. 의사인데 어쩌다가 이 드라마를 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 의학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이나 이런 의학 드라마 다 성립을 했는데 유독 왜 동물병원에 관련된 드라마가 없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됐고 직접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근데 보통 드라마들은 제작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잖아요. 이번 웹드라마는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거를 제작할 때 기획이라든지 촬영 테이크 들어갈 때까지도 사실 준비 기간이 좀 꽤 길었어요. 왜냐하면 좀 서툴고 사실 처음 해보는 컨텐츠다 보니까 좀 시간을 따져보니까 거의 1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동물의 외과 치료를 맡아오면서 여러 가지 반려동물의 사고를 접했고 그때마다 아쉽고 안타까웠던 반려가족들의 이야기들을 드라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에피소드마다 꼭꼭 담겨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또 다 봤거든요. 근데 에피소드마다 또 주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주제는 또 어떻게 선정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스토리텔링이 좀 포함되면서 보호자분들에게 조금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주제 선정을 일단 집중을 하게 됐고요. 이제 이 에피소드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농축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기견 문제라든지 학대 문제, 안락사 문제. 저도 확실히 드라마로 보니까 주제가 확실히 더 와닿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그런 걸 사실은 좀 집중을 많이 했어요. 드라마의 재미적인 요소도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화마다 전달을 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어떻게든 이제 전달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촬영할 때마다 계속 작가분과 배우분이랑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또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도 꼭 포함돼야 될 장면들 이런 것들도 계속 논의를 하면서 촬영하게 되었죠. 올해로 동물을 치료한 지 15년이 됐다는 외과 전문 수의사 고대량 씨. 한 달 평균 50여 차례 수술을 할 만큼 관절이나 기형 등 난치성 질환 치료를 주로 해왔습니다. 동물을 치료할 때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아쉬웠고 어떻게 하면 잘못된 오해와 선입견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웹드라마를 기획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파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동물들, 그래서 늘 세심하게 보살펴야 되는데요. 입원실에서 치료 중인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기에는 어떤 수술을 받은 친구들이 입원해 있는 거예요? 일단 내과와 외과로 크게 나눠지게 되는데 저희가 2차 병원이다 보니까 중증 환자들이 좀 많아요. 또 이런 아이들이 다 입원해서 좀 케어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저희 아이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 우리 아이가 다리 하나 없죠.
아이가 올해 나이가 14살 정도 되는데 네. 사실은 아이가 4살 때, 10년 전이죠. 그때 보호자분이 저한테 치료를 맡기고 네. 버렸던 아이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키우게 됐고 저희 드라마 3회차 때 또 출연했던 아이예요. 네. 네. 그래서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앞다리가 지금 하나 굽혀져 있잖아요. 네. 너무 슬플까봐 조금 유머러스하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티라노사우루스. 아 이거 웃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우프네요. 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밤낮 없이 다치고 아픈 아이들이 찾아오는 동물병원. 어떻게 하면 동물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늘 고민했고 그 메시지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웹드라마에 담기로 한 것이죠. 동물에 대한 진심이 드라마에 잘 담겨 있어서일까요? 반려가족들의 입소문을 타고 웹드라마의 조회수도 상승 중입니다. 좋아요를 눌러 공감해주고 감사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주는 사람들을 보며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고 있답니다. 저도 드라마 보면서 진짜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건 또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 좀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있었는데 댓글 보니까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소통이 많이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드라마를 보고 느끼는 게 많다 그러고 또 거기에 대한 에티켓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되고 기분이 좋죠. 이런 거 보면 아 이런 반응이 있구나. 네. 차라리 무풀보다 악플이 낫듯이 반응이 없는 것보다 이렇게 반응이 있으면서도 그러면 계속 만들어내는 이제 원동력이 되니까 너무 감사드리죠. 고대량 수의사는 동료들과 함께 시골 마을로 봉사활동도 다니는데요. 동물병원이 거의 없는 지역을 찾아 유기견이나 반려동물들의 예방접종도 하고 꼭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이 드라마 시즌2도 제작이 될까요? 시나리오나 신호분 어느 정도 다 만들어놨고 시즌2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분량이 늘어갈 거고 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시즌3까지가 완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즌3 정도가 됐을 때는 정말 잘 풀린다면 이제 메이저 매체 공중파라든지 아니면 요새 나오는 스트림 사이트라든지 그런 데 좀 협업을 해서 출시가 되면 저희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 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시즌2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드라마의 제작자이자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 선생님을 만나봤는데요.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병원에 직접 와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동물과 건강하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거 아시겠죠?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지켜내는 것이라 믿는 고대량 수의사. 그의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많은 반려동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번엔 충북에서 전해드립니다. 무더위로 참 지친 요즘인데요. 움직이는 것도 먹는 것도 다 귀찮다 이런 분들 있으시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운을 내줘야 합니다. 신나게 타고 시원하게 먹고 무더위를 물리치는 더위 탈출의 현장 지금 함께합니다. 잠깐만. 뭐야 무섭게. 인적드문 공원. 대낮부터 음산한 기운이 혜정 씨를 감싸고 지켜보는 시선까지 느껴지는데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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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왜 이렇게 놀래켜 사람을? 아니 뭘 그렇게 놀라세요? 아니 뭐 남녀 특집이에요 오늘? 저 이런 걸로 막 시원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진짜 시원한 거 주세요 시원한 거 더운 여름 시원함이 간절하신가요? 더위를 날려버리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더위를 시원하게 사냥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아 더워 더워.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더위는 열. 아, 저 이열치열 그런 거 모르겠고요. 당장 시원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길 찾아왔거든요. 이제 들어가 볼게요. 더워 더워 더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너무 덥잖아요. 네. 아, 더워. 근데 여기 오면 뭔가 좀 시원한 게 있다고 하거든요. 뭐 잘 찾은 거 맞나요, 저? 네, 맞아요. 여기는 조정 체험을 할 수 있는 충주 조정 체험 아카데미예요. 오늘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조정 체험이에요. 네. 2008년 설립된 충주 조정 체험 아카데미는 세계적인 조정 경기장을 활용해 조정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여름 수상 스포츠의 꽃, 조정 배우로 체험객들도 많이 오고 있죠. 운전을 4명이 똑같이 맞춰야 돼. 배 방향을 조절하는 코스가 있어서 본격적인 조정 체험에 앞서 이론 수업은 기본이죠. 실제 경기 영상을 보면서 눈으로 익히고 몸으로 체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힘드세요?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강사님들이 이렇게 군데군데서 엄청 자세를 꼼꼼히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 공포증 있는 저도 좀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도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엄마야, 왜 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무서워, 무서워, 어떡해. 너무 빨리 가세요! 엄마! 네, 우리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조정은 무엇보다 협동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트를 다 같이 들고 옮기는 것부터 체험의 시작입니다. 물 위에서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전우애가 생길 것 같네요. 조정은 사람의 인원수에 따라서 보트도 달라진다고 하네요. 너 두 개 갖고 타는 종목을 스컬 종목이라 그래요. 그 스컬은 1인승, 2인승, 4인승이 있고 노를 하나 갖고 타는 종목은 스위프 종목이라고 해요. 그거는 꼭 쌍을 이뤄서 타야 되기 때문에 2인승부터 가능해요. 다리, 허리가 손 엉키는 거 보이시죠? 자, 손으로 잡는 부위가 핸들, 네모난 부위 블레이드. 외우실 건 핸들이랑 블레이드밖에 없으세요. 핸들은 무조건 왼손이 위. 내가 오른손 잡이라고 해서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면 배 계속 이렇게 기울어져 갑니다. 설렘 반, 두려움 반, 마음의 준비를 하는 혜정 씨, 괜찮나요? 아, 일단은 구명조끼까지 입고 준비를 다 했는데 지금 너무 떨려요. 지금 제가 물 위에 있는 거거든요. 아까 뭐 빠진다는 얘기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게 제거되지 않을까 너무 무서운데 배운 대로 한번 해볼게요. 진짜 가요. 여러분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잘할 수 있어요. 화이팅! 제가 옷하면 빠지나요? 배가 뒤집어지진 않아요. 보트에 앉아있으면 마치 물 위에 떠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데요. 스릴도 있으면서 덩달아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정 초보자에게는 두려움이 앞설 것 같네요. 무서워, 무서워, 어떡해. 엄마야. 엄마야. 너무 빨리 가세요. 엄마. 제발요. 끝난 게 아니야. 아, 선생님. 하나, 둘, 눌러서. 자, 4번. 많이 좋아졌어요? 무서웠던 것도 잠시. 시원한 바람 맞으며 물살을 가리다 보니 어느새 무더위를 잊을 만큼 짜릿한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체험해 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조정이란 걸 처음으로 접해봤는데도 근데 선생님 말 따라서 하니까 너무 재밌고 승부욕이 또 불타가지고 이겨야지 이겨야지 하는데 진짜 이겨서 기분이 좋습니다. 긴장 반 걱정 반 했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생각보다 물이 시원하고 가족 단위나 친구 단위로 와도 되게 즐겁게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013년 세계 조정 선수권 대회 개최 이후 각종 대회가 열리고 있는 탕금호 국제 종합 경기장. 세계적인 조정 경기장에서 조정 체험 어떠세요? 신나는 여름 스포츠 조정 즐기러 놀러 오세요. 영차, 영차. 감독님, 저 더위가 안 가셔서 그런데 또 시원한 거 뭐 없어요? 아, 지금 이제 시원한 거 한번 먹으러 갈 거예요. 시원한 거요? 예. 오, 저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여기? 예. 아싸. 더워라. 그런데 여기는 중국 음식점 아닌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너무 더운데 여기 오면은 뭔가 시원한 걸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 있죠, 있죠. 오, 있죠. 그래요? 네, 제가 얼른 갖다 드릴게요. 중국 음식점답게 역시 주문 즉시 면부터 삶기 시작합니다. 짜장면? 짬뽕? 뭐든 맛있으면 그만이지. 면도 탱글탱글하게 잘 씻어주는데 냉장고에서 꺼낸 요리 재료가 심상치 않습니다. 냉면 육수 아니에요?
그렇죠. 냉면 육수라고 보면 되겠죠. 냉면 육수. 일반 냉면 육수. 아, 그럼 냉짬뽕인 거예요? 그렇죠. 냉짬뽕인 거죠. 아, 여름에는 뭐니뭐니 해도 짬뽕, 아니 냉짬뽕이죠? 그런데 과연 짬뽕 맛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비법은 그냥 따르는 건 뭐 있긴 있지만은 뭐 숙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잘 숙성을 하는 거가. 아, 비법이 뭔데요? 뭐 비법은 뭐 그거를 다 알려줄 수는 없고 솔직히 솔직히 다 알려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뭐 매실, 청갈채, 파인애플, 청을 만들어서 같이 예, 배합해서 쓰거든요. 파인애플이라고요? 양념장은 양파, 마늘, 대파, 사과, 파인애플, 청 그리고 요구르트로 만드는데요. 비법 참 특이하죠? 요구르트가 유산균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숙성 과정에서 잘 숙성되게 고루 숙성되게를 위해서 넣는 거고요. 그리고 고기 재울 때도 파인애플 넣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혼자만의 이걸 넣으면 좀 괜찮겠다 싶어서 했는데 손님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 후로 또 계속 넣게 된 거죠. 숙성 잘 된 양념장 넣고 얼큰하게 우려낸 육수에 데친 오징어, 새우까지 올리니 이거 참 진짜 짬뽕 비주얼 그대로입니다. 이쯤 되니 맛이 정말 궁금하네요. 짬뽕 왔습니다. 우와, 뭐 오래 동국뼈도 있네요.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여러분 저 깜짝 놀란 게 짬뽕 하면 뜨거운 국물 먼저 생각났잖아요. 이렇게 얼음이 동동 떠지는 짬뽕은 생소한데요, 오히려? 일단은 이 시원한 육수 먼저 마셔볼게요. 어우, 싫어, 싫어. 와, 엄청 시원해요. 이거 먹는 순간 그냥 이 짬 덜가 싹 가시고요. 이 얼음이 씹히니까 정말 색다르고 맛있네요. 아니 짬뽕 국물에서 얼음 씹는 소리가 웬 말이에요? 듣기만 너무 시원하지 않으세요? 먹으면 아, 더 시원하네요. 얼큰한 육수 맛에 매운맛도 느껴지면서 차가운 살얼음에 쫄깃탱글한 면발이 입안을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새콤한 맛 더한 중화냉면까지 한 그릇 더하는데요. 와, 여름 별미 맛집은 중국 음식점이었네요. 와, 다 마셨습니다. 와, 이제 진짜 더위가 싹 가시네요. 야, 진짜 오늘 정말 시원했습니다. 시원한 물에서 조정도 해봤죠. 또 차가운 육수로 쫙 몸을 또 실궜죠. 너무 재밌었는데요. 이 더운 여름 위기 탈출 넘버원이 아니라 더위 탈출 넘버원으로 여러분 더위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더위를 피하는 방법, 보양식도 챙겨 먹고 휴양지로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앞으로 여름 수상 스포츠의 꽃 조정 타고 속 시원한 냉짬뽕으로 여름 더위 격파하자고요. 더위 탈출 넘버원 대성공! 산 좋고 물 좋은 삼산인수의 고장. 천년의 문화와 천혜의 자연, 이 모든 것이 함께 숨쉬는 도시. 김천의 매력을 맛보는 조금은 특별한 투어가 펼쳐졌다. 네. 되게 색다르고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죠. 횡재 있어요, 횡재. 알차게 둘러담은 실전 압축형 김천 투어. 낮으로부터 밤을 향해 떠나는 김천 야행, 지금 출발합니다. 김천의 명소 사명대사 공원. 어디선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몰려드는데. 안녕하세요. 저희 세종에서 왔습니다. 수원에서 왔습니다. 대전에서 왔습니다. 먼 길 마다않고 김천을 찾은 참가자들. 오늘 이들의 목적은 바로 김천 여행, 아니 야행이란다. 김천 찍기 나이트 투어는 2008년부터 시작됐는데요. 김천은 과일의 수도로 불릴 만큼 다양한 계절별 과일들이 많이 나죠. 과일과 그리고 직지사, 직지문화공원, 삼양대사공원이라고 하는 또 그 유명한 관광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 과일과 그리고 유명 관광지를 연계해서 가족들을 대상으로 저녁 시간대에
함께 이렇게 체험하고 또 즐기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상북도의 대표 야간 관광 상품에 선정된 직지골 야행. 올해도 사람들 입소문을 타고 열일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단다. 자주 따라왔어요. 자주 따라왔어요. 뜨거운 날씨 속에 가족애를 한번 느껴보자고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보물찾기를 아이가 되게 기대심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해봤는데 저희 아이는 그런 걸 안 해봐서 그걸 제일 기대가 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준비된 참가자들을 싣고 출발한 버스는 첫 번째 행선지인 자두농장으로 출발. 막간을 이용해 준비된 김천 소개 코너. 김천, 어디까지 알고 있니? 네, 이곳은 세금자의 샘천자로 했을까요? 돈이 많이 나서. 자, 박수 보내주세요. 임진왜란 하고보다도 조금 뒤쪽이라던데 요 전쟁 때문에 애국계 검천이 김천으로 발음이 바뀌게 됩니다. 자, 아는 친구. 병자호란. 뭐라 그랬어요? 병자호란. 박수 보내주세요. 아이고,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기특하기도 해라. 보기 전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노란 소속은 제가 좋아하는 색이었어. 행복을 가득 싣고 버스는 달리고 달려 목적지인 자두농장에 도착. 오늘 여기서 김천의 자랑 김천 자두 원 없이 한번 맛볼 예정이다. 자두야, 어디 있니? 이 자두는 품종은 포모사라고도 하고 후모사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 그 이름이 있는데 다른 거는 노래하고 뒤로 손을 뒤로 적혀갖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는 법도 배웠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에 나서보자. 힘들면 내려서 내가 딸게. 안 부러질 것 같아. 키가 안 나요. 올라가고 안 나요. 아깝네. 직접 따서 그런지 더 달게 느껴지는 김천 자두. 어떠세요, 아버님? 예? 맛이 어때요? 아, 너무 달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최고. 김천 자두 최고. 근데 나중에 빨리 먹을 만큼 먹었으면 이제 요령껏 꾹꾹 눌러 담으시오. 이만큼 땄대요. 저희 이만큼 땄어요. 먹으면서 체험을 하니까 더 기운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좀 액티브하게 좀 사람이 힘나게 되는 그런 체험인 것 같습니다. 자두 따니까 재밌고 직접 딴 걸 먹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과일 같은 거를 따거나 직접 그런 걸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김천에 와서 직접 자두를 따는 이런 체험 행사를 하다 보니까 따서 직접 먹기도 하고 집에 가져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들 생각에 뭐 들뜨는 거 보니까요. 정말 좋은 체험 행사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김천의 해는 저물어가고 다음 목적지는 출발지였던 사명대사 공원. 이곳에서 진정한 직지골 야행이 진행된다. 가장 먼저 진행된 건 조선 초기의 도자기인 분청사기 체험. 도구가 있죠. 원하는 그림을 새길 수 있도록 굽기 직전 상태의 도자기가 준비됐다. 우리 분청사기의 특징은 굉장히 개성이 넘쳐나는 그런 도자기입니다. 예쁘지 않아도 못생겨도 보면 볼수록 정감이 가는 도자기. 그게 바로 분청사기입니다. 귀여운 도자기 하나씩 받아들고 저마다 솜씨를 뽐내는 사람들. 다음 곳에 도자기에 있으면 예쁠 것 같아서 한번 해봤는데 꽤 예뻐요. 드디어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던 보물 찾기 시간. 자, 여러분들이 찾을 보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고름처럼 생긴 요 부분에 여러분이 선물을 받을 물품이 적혀 있어요. 출발. 공원 곳곳에 숨겨진 보물들. 근데 도무지 어디 있는 건지 안 보여요. 보물 없는 것 같은데요? 찾았다. 아이고, 너무 꽁꽁 숨겼나 하던 것들. 찾았다. 찾았어요. 우와.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하는 보물. 이야, 부럽다.
애호박이랑 거북 찾아서 기분이 좋아요. 하나 더 찾고 싶어요. 너무 좋죠? 횡재 있어요, 횡재. 보물의 정체는 각종 우리 농산물들. 집에 가서 맛있게 먹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자두 따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이런 행사들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랑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어요. 김천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아름다운 도시 김천으로 김천의 자연과 문화, 낮과 밤을 모두 즐길 수 있어 더욱 특별했던 직지골 야행. 자, 이번 주말 보물 같은 김천의 밤을 향해 떠나보는 건 어떨까? 어촌마을 경주시 간포읍에 화랍처럼 팔딱팔딱 활기 넘치는 청춘들이 떴다. 가자미가 특산물인 간포읍에 가자미로 사과 한번 제대로 쳐보자고 야심만만하게 모인 청년들, 일명 가자미 크루라고 하는데요.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에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간포 가자미 마을의 재밌고 야심찬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간포의 청년마을인 가자미마을.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여기 청년들이 모두 간포에서 살아보기로 했다는 거. 아니, 듣자하니 무슨 식탁을 차린다고요? 가자미 식탁은 가자미라고 하는 간포의 대표 생산물을 가지고 지역 자원을 새롭게 해석하는 레시피도 개발하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지역의 스토리들도 작업을 하고 지역에 대표하는 밥상 이런 것들을 차려서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식탁이라고 하는 자리가 밥만 먹는 자리라기보다는 지역의 지역 자원을 해석하는 그런 새로운 요리와 또 지역의 미래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청년들과 지역민들이 같이 이야기 나누는 네트워킹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포의 특산물인 가자미를 맛있게 요리해 맛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는 실험이 바로 가자미 식탁인데요. 간포를 위해 뭉친 우리 가자미 크루들 만나볼까요? 저는 가자미 식탁의 운영부 김건영입니다. 저는 가자미 마을 기록부 박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자미 식탁 홍보부 배아람입니다. 저는 요리부에 활동하고 있는 최범석입니다. 저는 가자미 식탁 홍보부 권미란입니다. 저는 가자미 식탁 요리부에 있는 강윤혜입니다. 가자미를 비롯한 간포의 생산물을 이용해 바다를 담은 새롭고 특별한 레시피를 만들겠다. 가자미 식탁 요리부. 한순간도 놓칠 수 없다. 가자미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하고 가자미 레시피의 디테일을 담아내겠다. 가자미 식탁 기록부. 가자미 식탁의 처음과 끝, 하나부터 열까지 순조롭게 굴러갈 수 있도록 가자미 식탁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진다. 가자미 식탁 운영부. 간포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가자미 마을과 가자미 식탁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런칭을 위해 사방팔방 알린다. 가자미 식탁 홍보부. 저는 평생을 서울에서 살았고 솔직히 경주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조리 관련해서 경험도 없고요. 근데 이제 행전안전부의 홍보 기사를 보고 가자미 식탁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 가자미 식탁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경험을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조리부를 신청해서 왔습니다.
바다가 있다는 게 사실 되게 좋았고요. 제 내륙 사람이다 보니까 바다를 보려면 항상 막 2시간, 몇 시간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바다가 보인 데서 아예 이렇게 산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하는 점이 사실 좀 매력이 있었고, 새로운 공간에서 식당을 운영하여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본다라는 게 흥미로웠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는 되게 다른 영역이라서 지금이 아니면 경험해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참여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간포에 사는 동안 목표는 같습니다. 맛있는 가자미 요리를 개발하고 간포와 가자미 식탁을 널리 알리는 것. 그러자면 우선 요리가 완성되어야 할 텐데요. 책임이 막중한 요리부, 어떤 요리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간포의 바다를 담는다는 주제로 간포에서 나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가자미 고로케를 얹은 전복 리조또가 메인 요리로 갈 것 같고, 토마토를 베이스로 한 가자미 스튜가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간포에서 나는 지역 해산물을 이용한 마리네이드 샐러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자미 식탁이 완성될 때까지 5주간 간포에서 생활하게 된 청년들. 가자미 식탁을 통해 간포를 널리 알리고 간포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매일 각자의 자리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데요. 간포에서 가자미 식탁을 만들며 생활하는 소감은 어땠을까요?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는 게 되게 좀 3주 동안 좀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게 될까 싶었거든요. 5주 안에 뭔가 메뉴 개발까지 하고 장소 섭외를 하고 하는 게 될까 하는데 지금 3주 차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하나씩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또 재밌고 다들 대단하다, 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초반에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 다른 부서들과 함께 차근차근 가자미 식탁을 만들어 나가면서 보람차고 굉장히 좋은 사람들도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도착한 간포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쁨을 찾아가고 있는 청년들. 간포의 색깔이 진하게 묻어있는 소셜 다이닝을 목표로 바쁘고 보람찬 5주를 보내게 되는데요. 청년들이 직접 만들 가자미 식탁이 간포에서 어떻게 자리 잡길 바랄까요? 이 활동을 하기 전에는 경주에 바다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고, 간포라는 도시의 지명도 처음 들어봤었기 때문에 가자미 식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주의 새로운 모습을 알 수 있고 간포라는 도시에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쟤네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음표를 계속 보고 있었다가 마지막 다이닝을 봤을 때 아, 얘네들이 이거 하느라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라는 게 느낌표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얘네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고 우리가 평소에 가자미를 뭐 지지고 볶고 먹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먹을 수 있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여기서 생활을 할 수가 있네, 이런 식의 음식을 우리가 코스로 즐겨볼 수 있네, 약간 이런 게 그분들의 마음에 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자미 식탁을 준비하며 간포를 여행하고 탐색하고 배워가면서 버라이어티한 간포살이를 하고 있는 청년들. 우리 청년들이 찾아내고 살려낼 간포의 매력, 기대되시죠? 간포는 어디서든지 바다가 보이는 곳이더라고요. 제가 생활한 공간에서는. 근데 저는 경주에 바다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바다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친절하게, 외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친절한 곳이다 라는 걸 알게 됐죠.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곳, 그리고 시간이 좀 천천히 흘러가는 곳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도시에 있을 때 좀 팍팍하다 느꼈던 분들이 여기 와서는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고민들도 사실 많이 사라졌고, 마음이 따뜻해진다. 간포에 오시면. 가자미가 불러올 간포의 신선한 변화. 청년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즐거움. 5주의 시간이 모두 지난 뒤 어떤 식탁으로 공개될지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경주시 간포읍 가자미 마을입니다. 경주시 간포읍에 청년들이 있는 가자미 마을 잘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는 또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는 가자미 프로젝트. 앞으로 공개될 식탁도 엄청 궁금해지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